우리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삶을 견뎌내고 참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점을 바꾸어야 나의 삶이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풍요는 나의 마인드셋입니다. 그것이 물질화되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이해해야 풍요가 비로소 시작되고 오랜 시간 잘 이어집니다. 삶의 결핍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풍요를 향한 저항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풍요의 상태입니다. 이해가 잘안 되시죠? 내가 에고의 지배를 완전히 받기 전그 시간을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결핍이 뭔지 몰랐던 아주아주 아주 어린 나, 기억나시나요? 풍요에 대해서 왜 저항하나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나는 왜 갖지 않은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죠? 나의 내면의 목소리, 더 높은 곳에 있는 더 커다란 나와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들여다볼 시간은 전혀 갖지 않고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살기 때문이죠. 바쁘게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리고 폭발하는 미디어의 홍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매일 휩쓸려 살기 때문입니다. 풍요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걸 깨달은 순간, 엄청난 자유와 즐거움이 물밑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풍요는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걸 알았죠. 그걸 알아챈 찰나에 마법처럼 통장에 몇십억이 채워졌냐고요? 아니요. 통장을 확인하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즐거움에 겨운 삶이 펼쳐지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다 통장을 들여다보면 풍요는 도착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죠. 겉으로도 안으로도 점점 더 어려지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풍요의 기운을 가지고 온다는 것, 이 세상에. 원래 우리 자신, 풍요의 상태로 온다는 것을요. 사실 부모를 포함한 이 세상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풍요에 저항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안 되는 걸 알려주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얼마 전에 학생들에게 집안 사정에 맞는 꿈을 꾸거라 라고 말한 교장 선생님이 큰 논란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세상은 풍요에 대한 저항을 알게 모르게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갖지 않은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풍요에 저항하는 법을 배운 후, 가진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다행인 것은 잊어버린 것이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다시 찾기만 하면 돼요.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요? 나는 얼마나 풍요로운 에너지를 주변에 방사하고 있나요? 나는 내 자신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나요? 난 누구인가요? 어떻게 살고 있죠? 산이나 바다에 가서 자연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풍요롭죠. 우리는 자연과 같은 파동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게 나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나입니다. 하지만 그게 나라는 걸 잊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풍요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에 자꾸 저항함으로써 지구의 건강마저 잃어가고 있어요. 지구의 폐 역할을 하는 아마존이 불타버렸고, 북극은 녹아내린 지 오래입니다. 원래 무료였던 것들의 가격표를 붙이고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풍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갓 엄마 뱃속에서 나와 누워 자고 있는 신생아들을 들여다보세요. 그 아기에게 결핍이란 어떤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풍요가 자연스럽게 늘 존재하는 대자연에 가셔서
그 생명의 풍족함을 느끼시고 내 삶에 있어서도 내면의 의식을 두는 연습을 하세요. 허황된 이 세상의 풍파를 자꾸 보지 마시고 내 가슴의 울림에 집중하세요. 나를 소중하게 대하세요. 내 몸 구석구석의 변화를 매일 느끼고 감정에 집중하세요.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감정에 집중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감정이 나를 괴롭힐 땐 감정에 집중하지 마세요.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알아차려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풍요는 내 세포 하나하나에서 내가 깨달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풍요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더욱더 큰 풍요가 나를 찾아옵니다. 풍요는 원래 우리의 근원입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상태인지 그것을 느껴보세요. 사실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은 나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과정일 뿐입니다. 깨우칠 때까지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스처럼 사세요.